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 파워랭킹 순위입니다. 1위 멤피스, 2위 보스턴, 3위 밀워키, 4위 클리블랜드, 5위 뉴올리언즈 순위네요. 그리고 동서부 2주의 선수로는 도노반 미첼과 니콜라 요키치가 선정되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왼발에 통증이 있다고 하는군요. 오른발 부상으로 최소 1개월 결장이 예상되는 앤서니 데이비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접질린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 더 심각한 부상일 것이라 예상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미 버틀러는 NBA 사무국이 마이애미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시즌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경기가 보스턴과의 경기 단 한 경기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노바 미첼은 유타에서 자신의 등번호 45번이 영구결번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유타에서의 5년 동안 자신의 활약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은 높은 기준을 고수하는 선수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이 유타에서 영구결번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행복하고 영원히 감사할 일이라고 덧붙였네요. 그리고 루디 고베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만남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농구적인 측면에서 잘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클리블랜드 유타 간의 트레이드는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말했네요. 고베어는 미네소타 홈구장 타겟 센터의 직원들 450여 명에게 감사 카드와 함께 $50씩 선물했다고 합니다. 댈러스 구단은 조시 그린을 루카 돈치치, 스펜서 딘위디 다음가는 중요한 옵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제일런 브라운은 심판들이 자신을 표적 삼아 트래블링 콜을 지적한다고 믿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결장 중이었던 디존테 머레이와 존 콜린스가 복귀했네요. 에릭 고든이 아마도 이번 시즌 안에는 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하며 그리고 타리 이슨과 제이션 테이트는 트레이드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시카고 구단은 현재 자신들의 로스터를 완전히 갈아엎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네소타전 대패 이후 도란 드라기치는 시카고 선수들이 서로를 위한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